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 잘 계셨어요?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아주 추위가 빨리 오네요, 진짜. 우리가 이제 오색 단풍이 다음 달이면 빨갛게 질것 같아요. 그쵸? 그러게요. 선생님,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다큐를 하나 본게 있어요. 정말 좀 충격적인 다큐인데, 무속인과 성관계를 하면은 액풀이, 액막이, 어떤 부정을 풀어준다? 에, 이런, 아니, 예. 이상해, 진짜. 어디서 이상한 것만 자꾸 질문만 물어보고. 아니, 이제 그런 다큐가 있길래 봤더니, 어우, 진짜 가관이더라고, 사실.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진짜 이제 그렇게 난감한 질문 물어볼 때는 내가 언변술이 좋지는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보다 쉽게, 와닿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무속에서 말이 나온다? 난 같은 무속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그런 무속인 때문에 우리 진짜 2천만 무속인들이 한 사람이 똥물을 흐려서 정말 무속인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게 너무 아, 그러니까. 싫어. 나한테 가끔 그런 손님들이 와요. 아니, 무속인하고 잠자리를 하면 뭐 괜찮지 않냐? 자기 액을 다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좋은 거다 풀리고 그런다는데, 뭐 이런 이상 그거를 저 이렇게 와서는 나한테 맞을까 봐 얘기를 못 하고 진짜 이제 전화로 이상한 또 흐름을 가는 사람도 있어. 진짜 내가 방송에도 저번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정신병원에 가야 돼,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이 무속인이 되기 전에 나는 과거가 의심스러워. 아니, 무속인이 액막이를 풀어줄 것 같으면 신이 내려와서 같이 성관계를 해야죠. 그쵸. 진짜, 난 진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있고, 그거를 인지를 갖고 와서 물어보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무속판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어떻게 다 까보일 수는 없고, 이 가슴팍을. 어떻게 이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거는 있지요. 꿈을 꾸거나, 이런 거, 뭐, 진짜 부부, 뭐, 이런, 섹스, 방송에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너무 사실다. 지금 얼굴이 빨개진다. 근데, 그럼 뭐, 섹스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재수예요. 일종의 재수야.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뭐, 이제, 또 꿈에 이렇게 방식이 조금씩 다 카트가 틀리면, 그거를 이제, 해설하는 방법이 다 틀리지만, 근데 뭐, 무속인이 섹스를 한다? 아니면 무속인이 손님하고 섹스를 실제 사항으로, 실현으로 그러면 내가 뭐, 액막이가 풀어진다. 뭐, 돈을 못 버는데 돈을 겁나 번다. 뭐, 갑자기 뭐, 몇백억대 부자가 된다. 이거는 미친 낭설이야. 그 사람이 나는 과거가 의심스럽고 전에, 무속인 되기 전에, 어디 진짜 무슨 창가에 있죠? 포주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는 이상은 신이 그런 거를 시키겠어요? 성관계 그런 게, 좀그 사람이 늘 배고팠나 보지. 남자가 그런다든가. 그럼 박수가 그랬다라는 거잖아. 아니면 뭐 무당이 뭐 그런다. 그러면은 그 무당이 달리 이 성향 자체가 활량신이 맞나 보지. 뭐 조상 중에서 진짜 개구신 활량들이 좀 있나 보지.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 꽃대신다 이화정은 전통꽃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통꽃. 정말 시청자들한테 본대로, 배운대로, 제가 영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꽃대신당으로서는 절대 없다. 그런 건 없고, 그런 행여라도 그런 점을 보러 갔는데 어느 무속인이 그런다. 그러면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디다가 얘기를 하냐? 경찰서에 신고해, 신고. 알았지? 그 이상한 거야. 알았죠? 성폭력이야, 맞아요. 성폭력이에요, 지금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거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